사업체를 갖고 뭐 식당을 한다거나 큰 사업체를 가지신 분은 장사가 잘 된다. 올해 임신수가 강하고 이사 변동이 있고 승진수가 좋다고 보고 칭찬받을 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천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1년 문서운이 사업이나 매매, 뭐 투자 이런 쪽에 이익을 보는 띠가 뭐 무슨 띠냐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호랑이 띠나 말띠나 개띠 중에서 불이 많은 사람 무조건 대박이에요. 45살 뱀띠 정사생 대박입니다. 36 호랑이 병인생 이것도 불바다라 대박. 54살 잔나비띠 사업, 거래, 투자, 기인수 아주 좋습니다. 66살 병신생 잔나비띠 기쁜 일이 많고 나간 돈이 들어오고 금전은 늘어나는 수다. 부동산으로 이득이 많이 있는 해입니다. 57세 을사생 뱀띠 부동산 투자, 건물 매입, 주식은 뭐 국내화됐던 외국이 됐던 이런 건 이득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고 그리고 48 갑인생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위아래가 불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100일 승진수 또 어떤 물건은 가격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40살 임술생 개띠도 부동산에 이익이 있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39살 개해생 돼지띠는 자체가 무리지만 이 저기 돼지띠는 올해 임신수가 강하고 이사 변동이 있고 승진수가 좋다고 보고 칭찬받을 일이 있습니다. 67세 양띠는 사업 대박 횡재수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물건으로 인한 가격이 올라가고 사업 대길이다. 45살 뱀띠는 일단 금년에 네. 음력 10월 달에 네. 교통사고수나 구설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호랑이 36 병인생은 다른 거는 좋지만은 음력 7월 달 사고수 차사고수 다치는 수전 이게 안 좋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54살 잔나비띠는 1월은 넘어갔지만 1월 달이 제일 안 좋아요. 음력 1월 달 어느 해가 되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기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57세 을사생 뱀띠 여기도 57세 을사생 아까 저거하고 똑같은데 음력 10월이 안 좋고요. 음력 3월도 안 좋습니다. 음력 1월도 안 좋고 을사생 어떤 쪽으로 안 좋냐 간제수로 안 좋다. 사고서 교통사고도 간제로 들어가고 그냥 재판하는 이런 것도 간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48 갑인생 안 좋은 거는 좋은 거는 사업대기 승진수 뭐 이렇게 되지만 안 좋은 거는 음력 1월달 음력 4월달 음력 7월달 사고수 구설수 이 관제수 이 세 가지예요. 안 좋은 거 아니면 자기가 몸이 아플 수가 있고 40의 임술생은 올해 조상에서 많이 넘나들어요. 넘나들기 때문에 음력 12월 안 좋고 음력 3월달 안 좋고 막 뿌리까지 흔들어서 이런데 막 받아 먹으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부동산 이익 있으면 이런 분들은 올해 굿을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39 개 돼지띠는 음력 4월달 음력 10월달 안 좋다고 보고 또 67 을미생도 이런 물건에 대한 횡재수는 있는데 조상에서 막 치고 들어옵니다.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제일 을미생이 그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